Something in you makes me smile.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My major company tonight 하면은 컴퍼니가 꼭 회사 컴퍼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녕 여러분, 가사리따의 선민입니다. 오늘은 진짜 따끈따끈한 신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미친 콜라보레이션이죠. 켈빈 해리스와 두알리파의 원 키스입니다. 정말 딱 듣자마자 비트가 쌍코마니 아 뮤직 페스티벌의 계절이 왔구나 싶더라고요. 켈빈 해리스는 워낙 유명한 DJ니까 아마 일렉 음악을 좀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얼마나 유명하고 돈을 잘 버는 DJ냐면 미국 잡지 중에 포브스라고 있어요. 거기서 매년마다 캐시킹, 돈을 많이 버는 DJ 랭킹을 공개를 하는데 거기서 5년 연속 1위예요. 작년 2017년에 번 돈만 517억. 1년에. 2017년에. 얼마나 잘 나가는 DJ인지 알겠죠? 요즘 뮤직 페스티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홍진영하고 장윤정이 행사로 돈을 긁어 모으듯이 DJ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페스티벌이 굉장히 짭짤하다고 합니다. 517억은 도대체 어떤 돈이죠? 그리고 이번 곡을 피처링한 두알 리파는 뭐 이젠 너무 유명해져 버렸죠. 원래는 핫한 신인으로 소개를 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대존예 팝스타. 두아리파는 활동 기간 대비해서 정말 히트곡이 많은 가수 중에 하나예요. 이번 곡 원키스는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들으면 어느새 끝나 있어서 아마 가사를 잘 듣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뭐 원키스랑 possibilities만 들리셨을 텐데 이 노래가 알고 보면 가사가 작업 멘트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가사들이 많아요. 그럼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One kiss is all it takes. 영어 표현 중에서 It takes 30 minutes to get there 하면은 거기에 도착하려면 30분은 걸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takes 하면은 뭐 하는데 걸린다, 뭐 하는데 필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It takes patience 하면은 참을성이 필요하다, 참을성이 요구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One kiss is all it takes니까 필요한 건 키스 하나뿐이다. 키스 한 번이면 돼. Falling in love with me, falling in love with me. 내게 사랑에 빠지게 하기 위해선 키스 한 번이면 된다. Possibilities. 가능성들.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사랑에 빠질 가능성들. I look like all you need. Look like 하면은 뭐뭐처럼 보인다, 뭐를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델 노래 중에서 When We Were Young 가사 중에 You look like a movie, sound like a song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는 영화처럼 보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I look like all you need니까 난 네가 필요한 전부인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건 나다라는 거죠. 내가 이 밤을 가지게 해줘. 이 밤을 지배하게 해줘. I love real easy. 나는 사랑을 정말 쉽게 하거든. And I know that you still wanna see me. 알고 있어. You still wanna see me. 네가 여전히 날 보고 싶어 할 거라는 걸. On the Sunday morning, music real loud. On the Sunday morning, 일요일 아침에 music real loud.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Let me love you while the moon is still out. 이게 되게 뭔가 낭만적이더라고요. Let me love you 하면은 저스틴 비버 노래 중에서도 있잖아요. Let me love you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하게 해줘. 내가 널 사랑하도록 허락해줘. 라는 뜻이에요. While the moon is still out 하면은 여기서 on the Sunday morning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정말 이른 아침이면은 달이 아직 떠 있으니까 달이 떠 있는 동안 Let me love you. 내가 널더 사랑하게 해줘. 라는 뜻인데 이게 Let me love you 하면은 정말 그냥 사랑하게 해줘. 라는 뜻도 있지만 Let me love you. 내가 널 정말 그 육체적으로 섹슈얼하게 사랑하게 해달라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답니다. 'Something in you lit up heaven in me.' 'Something in you' 네 안에 뭔가가 lit up 하면은 밝히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안에 뭔가가 내 안에 천국을 환하게 밝혀줘. 네, 영화에서 보면은 작업할 때 뭐, Something in you makes me smile.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너 안에 뭔가가 나를 웃게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걔네는 너가 가진 뭔가가 있다. 너가 정말 뭔가 특별하다. 넌날 웃게 한다. 이럴 때 Something in you.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너가 가진, 너만이 가진, 네 안에 그것, 뭔가. The feeling won't let me sleep. 그 기분 때문에 잠이 들 수가 없어. Cause I'm lost in the way you move, the way you feel. I'm lost 하면은 나는 길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the way you move 하면은 너가 움직이는 방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만이 움직이는 그 방식? 그래서 보면은 뭐 the way you smile, the way you laugh. 너가 웃는 그 너의 모습, 너가 웃는 그 방식이 makes me happy, 날 행복하게 해. 약간 이렇게도 많이 쓰이거든요. 너의 움직임에, 그 너의 그 느낌에 나는 I'm lost, 길을 잃었다. 완전히 취해서 사랑에 빠져버렸다라는 뜻이겠죠. I just wanna feel your skin on mine. I just wanna feel your skin on mine. I just wanna feel your skin 하면 난 그저 너의 살결을 느끼고 싶어. 근데 on mine 하면은 mine은 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my skin인 거죠.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죠. 영어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난내 피부에 닿는 너의 살결을 느끼고 싶어. Feel your eyes do the exploring. Feel your eyes. 너의 눈이 느껴져. 뭘 하는 게? Do the exploring이니까 탐험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네 눈이 나에게서 이렇게 탐험을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구석구석 훑고 있는 게 느껴진다라는 뜻이죠. Passion in the message when you smile. 너가 웃을 때그 메시지에 담긴 열정. 여기서 근데 메시지가 뭔지는 저도 뭔가 해석이 좀 애매해요. Take my time. 시간을, 내 시간을 아사가. 내 시간을 다 가져가, 너가. 이런 뜻이에요. See wonderland in your eyes. See wonderland in your eyes. 예, 너무 뭔가 그 정말 그 인어공주 그 사이렌 그런 느낌이야. 너의 눈에 담긴 원더랜드를 봐. My need your company tonight 하면은 컴퍼니가 꼭 회사 컴퍼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그 나의 동료,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을 컴퍼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ight 하면은 뭐뭐 할지도 몰라라는 뜻이니까 might need your company tonight이면 나는 아마 너를 필요로 할지도 몰라.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랄지 몰라니까 나와 함께 있어줘 오늘 밤이란 뜻이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막 두아리파랑 케빈 해리스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너무 비트가 그냥 무난무난하니 그냥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그냥 그런데 하는데 그 두아리파만의 그 단전에서 올라오는 듯한 그 목소리 하고 발음 때문에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그냥 저냥 그런데 이러면서 계속 듣고 있게 되더라고요. 이 곡은 스네어가 32분의 1 트리플 박자인 딥하우스 장르의 곡이에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제 친구 중에 작곡하는 친구가 알려준 건데,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드라이브 갈 때, 이렇게, 하면서 듣기 좋은 출퇴근길에 뭐 등하굣길에 걸으면서 그냥 하면서 듣기 좋은 곡이니까 여러분들의 뭔가 하루를 좀 경쾌하게 리드미컬하게 시작하고 싶다 하실 때 배고파 꼬르륵 소리 나 하실 때이 노래를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정말 처음에 별로였었거든요. 근데 두아리파 따라하는 거에 맛들려가지고 Possibilities, falling in love with me. 솔직히 조금 비슷하다. 두아리파 좋아합니다. 이제 뮤직 페스티벌의 계절이잖아요. 진짜 막 UMF니 뭐 월드 뮤직 페스티벌이니 뭐니 막 정말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일렉트로닉 뮤직 그 페스티벌들이 제가 그거에 맞춰서 좀 일렉트로닉 음악 좋은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선곡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일렉 음악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일렉 음악이라고 막다막 쿵짝쿵짝 막 빠세오 빠세오 막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빠세오 정말 너무 싫어. 여러분에게 일렉의 그 다양성에 대해서도 언젠가 한 번은 알려드릴게요. 아,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저의 채널에 가시면 이렇게 가사를 읽다 팝송을 해석해드리는 코너도 있고요. 또 저의 일상, 라이프 스타일 관련해서 뭐 팁이랄지, 뭐 정말 리얼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만 쏙쏙 알려드리는 리뷰랄지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재밌는 영상들이. 그러니까 저의 채널도 한번 심심하실 때 살펴가셔가지고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Sweet home Alabama. Sweet home. 진짜 광고 진짜 많이 한다, 여기. Something new. Lit up heaven in me. 아, 또 오빠. 안녕.